이 시간을 갖기가 난좀 무서워.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원본이 어떡하지? 야. 자, 갑자기 찍게 된또 돌아온 썸네일 비하인드 스토리 2입니다. 예전에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여러분들이랑 썸네일 얘기 나누다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게 웬만한 진짜 엄청 재밌게 플레이하고 잘 찍은 그런 게임 영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 약간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제 채널의 일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썸네일을 엄청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찜찜씨랑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는 사장님 입장이고 찜찜씨는 직원 입장이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찜찜씨랑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한번 이렇게 끼면은 서로 그 뭐가 부족한 거지? 이런 거를 잘못 찾았었는데, 요즘에는 찜찜씨가 그냥 그림을 정말 잘 그려오세요. 한번 딱 주면은 그러면서 막다 마음에 드는 것들 뿐이야. 가장 최근 것부터 좀 볼까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했었던 이 썸네일, 덜렁다크 3부죠. 지금 2021년 2월 23일 날 이걸 찍고 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편집도 아직 안 됐는데 썸네일부터 먼저 빠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편집되자마자 바로 올리려고. 이거는요, 이 시간을 갖기가 난좀 무서워.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원본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렸던 걸 이렇게 창조해주신 우리 찜찜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월급 올려드려야 되나, 이거? 이게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맨 처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구도를 한번 설정을 한 다음에 채색을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색칠한 채색이었어요. 아, 근데 색이 너무 강했어요. 아직 찜찜씨가 이제 그림, 밑그림과 구도는 정말 이제 기가 막히게 잡는 수준까지 올랐는데, 채색이 아직 약간 미흡합니다. 뭐, 물론 제 그림 실력으로 지금 찜찜씨를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사지를 찢어 죽일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썸네일을 보는 눈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을 좀 했죠. 요거를 배경을 좀더 연하게 해야 캐릭터의 눈이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늑대 조금 더 밝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역동적이지 않고. 원래는 제가 눈을 빼라고 했었는데, 찜찜씨가 눈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살며시 넣는 건 어떻냐.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찜찜씨와 저와의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막 갑이고 찜찜씨가 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갓 물린 그런 상황은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밑에다가 피를 그려놓자. 피 그리고 이걸 진하게 할까 연하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이 워낙 하얗다 보니까 좀 진하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위기감이 들죠? 피 하나 그린 걸로 인해서. 리얼리티를 생각한다면 옷에 떨어지는 것도 더 좋을 텐데, 그럼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썸네일을 만들 때 가장 기본 요소가 뭐다? 시선이 가냐 안 가냐. 그리고 이것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프렌보우 썸네일, 이것도 수정을 엄청 했네요. 원본이 이건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공개를 안한 상태여서, 뭐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공개를 했겠지만 이게 뭔가 하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거는 제가 따로 러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오케이 했어요. 이거 분위기가 좋네요. 근데 이게 눈동자가 있으니까 프렌보우의 느낌이 잘안 사는 거야. 프렌보우는 원래 검은색, 흰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밑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눈동자가 있으니까 약간 뭔가 괴리감이 들어가지고 검은 눈동자로 하죠.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배경이 지금 색칠을 안 하고 이렇게만 그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해서 채색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제 플레임이 색을 갖추고 눈이 까마니까 오히려 시선이 더안 가는 거예요. 배경이 까맣고. 그래서 몇 번의 수정을 더 거치다가
눈동자 다시 그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맨 처음엔 표정이 있습니다. 이 표정이 약간 애매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면 눈이 이렇게 안 되고 무표정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놔버린 표정. 약간 영혼이 나간 그런 표정을 살리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눈동자가 까마니까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하얗게 바꿔주자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게 완성본이에요. 재밌죠? 덜렁다크2도 이게 지금 이게 최종본이잖아. 이것도 수정을 엄청 많이 했네 지금 보니까. 공개되지 않은 러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원래 덜렁다크9도가 여기에 이제 상황을 표현한 그림 전신구도 하나랑 얼굴만 확대한 구도 왼쪽 위에 이렇게를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찜찜씨는 그 구도를 계속 그렇게 밀고 가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2편 썸네일 러프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구도를 설명해 드렸더니 이렇게 그려왔죠. 총 3개를 그려왔는데 일단 덜렁다크 마크를 넣어서 어떤 게 더 좋은가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봐도 이거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잘 나와서.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시리즈고 썸네일 구도가 비슷하면은 아 이거 시리즈물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여러가지로 막 중구난방해지면은 그걸 알아채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느껴서 구도를 좀 통일화하자 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아 이것도 잘 나왔는데 진짜 찜찜씨 그림은 뭘 해도 안 아까워. 아니 뭔 소리야. 뭔 그림을 해도 아까워.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반대로도 그려보고 이렇게 그렸다가 이 구도 괜찮다. 이게 얼굴 추가하고 이렇게 그렸는데 야 너네 이 그림 보면 무슨 느낌 드냐? 아 이 불꽃 겁나 짱나네. 약간 이런 표정 아니에요 이거? 이 불꽃을 경멸하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입을 벌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벌리고 이제 이게 그늘졌을 때 눈이 보이면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완전 까맣게 하고 입을 닫았어요. 조금 더 절망적인 고뇌하고 있는 그런 표정으로. 근데 이 당시에 인게임에서는 날씨가 조금 많이 안 좋고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밤인 거를 찜찜씨가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굳이 썸네일을 인게임 그걸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칙칙하고 어두우면은 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그 밝고 굉장히 추운 이미지를 잘 살려보자 해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낮이 되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뭘 더 수정한 거지? 일단 덜렁다크 쪽이 너무 어두워서 그 영역도 좀 줄였고 뒤에 배경을 조금 더 파랗게 했네요. 이게 건물 뒤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좀 경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어깨를 조금 더 지우고 투명해졌다가 입김을 넣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훨씬 추운 느낌이 들죠?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야 이거 나 이 썸네일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난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조회수가 안 나왔을까요? 게임이 개떡이어서? 보면서 계속 썸네일을 계속 봤거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썸네일 몇 없어서. 아 물론 찜찜씨의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썸네일은 진짜 딱 게임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구든지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정말 좋은 썸네일이다 라는 게 있고 아무리 뇌를 쥐어짜도 좋은 썸네일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그림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건 참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좀 그랬는데요. 아 나 이거 진짜 공개하기 싫다. 나 원본 아 이거 마우스로 또 쓴 거라서 진짜 개떡이네. 글씨체도 인게임 복장 풀순이 검은 실루엣 애기 얼굴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근데 울고 있는 풀순이의 모습이 조금 더 절망적이고 처절한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SD 캐릭터잖아요. 동글동글하고 찜찜씨가 이런 그림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난 LD를 원했었거든. 그리고 이게 손을 원래 이렇게 그렸거든. 그래서 이쪽 손을 들으셨는데 이러니까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야. 일단 LD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손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잘 보이죠? Give me my baby! 두두두두두두두 귀여우는 것 같아. 개무서워. 아, 내 아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맨 처음엔 아기가 이런 느낌이니까 위기감이 별로 없잖아. 애기 얼굴을 돌렸어요. 애기 얼굴을 돌렸다가 이번엔 너무 돌려서 다시 좀 비틀고 말주머니 추가. 말주머니 추가한 거는 찜찜씨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말주머니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느낌이 잘 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숲을 보면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이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더 흥미를 느낀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좀 밝게 해봅시다. 이 약간 희멀건한 거 이펙트 빼고 이것 때문에 배경이 많이 가려서 일단 이걸 치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어두운 영역을 빼고 여기에서 이제 집중선을 넣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아 훨씬 임팩트 있고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애기가 잘 시선이 안 끌려. 유괴범의 어깨를 비추고 있는 건지 애기를 비추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서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애기를 낮췄어요. 이렇게 하니까 애기 얼굴에 좀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지금 봐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썸네일인데 왜 아무도는 아니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까. 속당하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봐주세요. 물론 게임은 개떡 같은데 그냥 썸네일 봐줘. 아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건가? 이 게임 영상 말고? 모르겠다 넘어가자. 자 이거 이불 신체 제대로 안 가리면 큰일 나요 게임. 이것도 미공개 러프가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인게임 자체가 그냥 인게임 스크린샷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싶었어. 이 구도가 되게 좋잖아. 되게 신기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오셨어요 찜찜씨가. 내가 그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뭔가 그런 거야. 일단 이불을 덮어봤어요. 다소곳. 너무 다소곳하게 덮으니까 또 임팩트가 없어. 좀 뒤척거리는 그런 이런 인게임의 느낌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작위적인 거야. 이 손과 발이 누가 이렇게 자. 아 물론 이것도 비정상이긴 한데 인게임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선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여기 추가로 채색을 한 다음에 색을 여러 가지를 좀 바꿔봤죠. 이거 너무 밝아서 어둡게 했다가 근데 보면요 얘가 무표정이거든? 아 근데 입술이 벌에 쏘인 것 같은 거야. 아 물론 인게임도 그따구로 생겼어요. 아니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찡그린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랬더니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 들죠. 지뢰찾기 이것도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지. 원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려와 주신 러프를. 근데 이게 고전 게임을 표현하는 게 지뢰의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알잖아. 그 회색 이거를 그리는 게 바로 지뢰찾기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보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저는 잘 찾습니다 지뢰를. 약간 말이 이상하잖아. 잘 안 읽혀. 저는 지뢰찾기 장인 지뢰를 잘 찾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우스였다가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맨 처음에 찜찜씨가 이렇게 그리셔서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걸로 해주세요 했을 때 내 생각은 이거였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려오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고요. 그래서 채색하고 중앙에 있는 선을 어떻게 그을지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고 아 여기서 멘트를 계속 생각을 했어. 최종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장작컵 많이 사랑해주세요. 찜찜씨가 엄청 좋아하더라. 찜찜씨가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자기 자식 같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할 말 많아. 우리 예전에 썸네일 그거 영상 찍었을 때 페이스 공포게임 있잖아. 그 썸네일 거울 마주보고 있는 썸네일 왜 별로였을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저랑 찜찜씨랑 둘 다. 그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구도상에도 너무 밋밋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했지. 이거 맨 처음 러프가 이거였어. 구도 완전 다르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빛을 정면으로 받는 곳이어서 여기에 시선이 오히려 덜 갈 것 같았어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이고 씨 네, 제 그림이에요.
찜찜씨가 이 그림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아 어떻게 하면 무섭게 그리는 건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변천사가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이거를 바꾸니까 요렇게 됐습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무리 봐도 무섭진 않네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이 인게임 캐릭터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요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도는 이게 아니에요. 얘가 중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얘가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얘보다 이 배경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그려주세요. 씨발 이게 그림이야? 내 얼굴이 보일락 말락하고 거울이 좀 시선이 많이 가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오히려 각도를 너무 틀어가지고 얘가 안 보여. 이렇게 세면대에 가려서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요렇게 이렇게 확대도 해보고 다시 후진도 해보고 이빨이 오히려 너무 자기적이어서 이빨 빼자고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눈동자도 넣어보고 색을 바꾸는데 일단 중점을 뒀어요. 이렇게 했다가 근데 내가 입을 계속 그냥 까맣게 칠하라고 했거든? 턱까지? 얘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입술 위에서부터 이마까지만 보이잖아요. 그림자를 과하게 넣는 거를 찜찜씨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림이 지저분해질까봐. 그래서 내가 내 뇌에 있는 그림을 찜찜씨에게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걸 어떻게 이심전심도 아니고 내 뇌에 있는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포토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보여요? 이 처절하게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칠한 거? 되도 않는 포토샵 실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와 주셨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턱이 찢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훨씬 분위기가 살잖아요. 이땐 그림자를 세게 안 넣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후드티 안쪽에 그림자 이렇게 테두리가 까맣게 있는 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살짝만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엄청 진하게 그냥 넣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때? 분위기가 훨씬 바뀌죠? 약간 이 후드티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미지의 그런 분위기 이가 풍기잖아. 이 겉에 까맣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뭔가 공포스러움이 살아난단 말이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보다 별거 아닌 차이인데 굉장히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빨을 완전 진하게 넣었다가도 하고 이빨이 오히려 너무 안 보여서 이빨을 잘 보이게 하고 끝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프미가 슥 오더니 너 세수 왜 이렇게 얌전하게 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찜찜씨 물 튀기는 것 좀 추가해 주실래요? 했더니 거울에 물기를 아니 물을 튀기는 걸 그려달라니까 물 다 튄 걸 그리면 어떡해. 얘가 땀 흘리고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정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거였는데 얘한테 물 다 튀고 아씨 얌전하게 좀 세수하지. 그래서 찜찜씨가 공포스러운 그림을 그리는데 한층 더 발전을 했다. 정작 가오나시. 나 방송하다가 가오나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찜찜씨가 바로 그려서 보내줬어 나한테. 야 그 왓다골프 이거 이것도 진짜 조회수 잘 나왔는데 와 이거 썸네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맨 처음 러프. 아 이게 진짜 개 병맛인데 특징을 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썸네일로.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맨날 러프를 봤는데 이게 너무 특징이 없어. 골프공이 대신 골프 치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더 특징 없어. 이걸로 썸네일 했으면 조회수 진짜 하나도 안 나왔을걸? 이건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썸네일로서의 어그로가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무난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걸 말하기 전에 찜찜씨랑 저랑 구도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동시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요거랑 요거랑 완전 비슷하죠. 이 뭔? 그래서 아 이걸로 가자 해서 그렸는데 시선이 안 가. 일단 색 배합이 좀 별로잖아. 귀는 파랗고 나는 빨간 옷에 빨간 머리. 심지어 머플러도 청록색이야. 뒤에 배경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원래 색으로 바꾸죠? 그래서 바꿨어요. 뒤에 초록색 조금 더 살리고 근데도 나는 불만이었어. 배경이 계속 눈에 안 가는 거야. 아 물론 배경에 눈을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는 배경이 썸네일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인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림자가 문제였어요. 그림자. 왜냐면은 플레임 그림자는 영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라데이션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진해지는 느낌. 영역을 따로 칠해준 게 아니라 그래서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와 시선이 봐봐
이 차이를 봐봐. 그러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잖아 이게. 배경이 그림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 그림의 세계는 정말 오묘해. 공부할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썸네일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얘기하면은 내 모가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뭐 가끔씩 이렇게 썸네일 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네요, 그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썸네일 얘기 나누고 그럽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찜찜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찜찜씨 사랑해주시는 방법은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이 많이 가거든요, 찜찜씨한테. 그럼 다음 썸네일 영상 때 봬요. 아니 다른 영상도 봐주고. 안녕 안녕.